자. 네. 우와. 지금 현위치에서 네. 우리가 본관 저기 갈 거고. 네. 오각정 갈 거고. 양호장. 네. 전망대 대통령길 갈 데가 많은데 이거 다 가겠어 어디? 갈 거예요. 어, 다 갈 거야? 한 시간은 본관하고 오각정 그늘지까지가 한 시간. 네. 두 시간은 본관 오각정 양호장 그늘지 대통령 광장 초가정. 까지가 두 시간, 두 시간 반. 아, 이거 그렇게 돼 있구만. 저기는 또 뭐야? 이게 안내. 아이고, 아이고. 근데 할아버지 있잖아요. 저기 제가 할 게 있는데요. 뭐? 한 뭐라 해야 될까?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저기 저 본관 쪽으로 가는 거지. 응. 본관에 가서 멋지게 찍읍시다. 본관은 이제 대통령이 네. 어, 살던 집. 네. 거기 이제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어, 정말요? 어, 좋겠어. 그럼 거기에 가서요. 잘라주기 가지고 오라고? 어, 그러니까 저거 배추 아니에요? 배추가 아니고 이건 저거야. 꽃이야? 화초. 와, 꽃. 안녕하세요. KMCTV의 한국 보여주기 프로젝트 어린이 부터 박비소입니다. 오늘은요, 제가요, 대통령이 살던 곳, 청남대에 왔습니다. 아차, 이분도 대통령처럼 빛나실 분이 또 한 분 오셨죠. 제가 매일매일 좋아하는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 할아버지 왔지. 아, 뭐야? 청남대요. 청남대가 뭔데? 어, 대통령이 사시는 집 아니에요? 대통령 별장. 별장이에요? 어, 서울에 대통령 계신 데는 뭐? 어, 그게 집. 아, 청와대. 청와대. 이거는 청남대. 남쪽에 청와대라고 청남대. 그리고 대청댐 옆이라고 네. 청남대. 그러니까 대통령 별장이야, 별장. 아. 거기서 들어가 보자. 네. 야. 우와, 근데 이거 표시는 무궁화다. 이건 무궁화고 이거는 요. 봉황. 무슨? 봉황. 대통령 문양이라 그래, 이거. 아, 대통령 문양. 그렇구나. 와, 길 좀 봐. 이야, 대체 왔다. 야, 이거 소나무, 어때? 와, 뾰족뾰족한 게요. 우리 사람들처럼 뾰족뾰족해요. 근데 가지가 상당히 많지? 네. 뭐지? 우리 아빠가 저를 낳고 제가 그 딸을 뭐 아들인가 딸을 낳으면은 또 결혼해서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난 것처럼 대통령이 사시던 데로 들어가는 게 이 소나무가 뭐라고 써 있네? 반초. 어, 읽어줘봐. 반송은 정문에서 본관에 이르도록 도로 옆 앞에 있는 소나무로 소방과 갔다 와요. 반송이라 부른다. 아. 모두 34그루가 있으며 수령은 70년으로 청남대 명물이다. 아. 그러니까 소반, 소반이라는 게 뭐야? 상? 소방과 같이 생겼다고 반송이구만. 여기 있네. 한국 원산의 상록 집 옆 교복, 교목? 아, 교목. 상록. 침엽. 견유 침엽 교목으로 줄기 밑 부분에서 붉은 가지가 갈라지고 나온 전체가 반원형 솔방울이 작으며 정원수를 많이 심는다. 현재 청남대에서 50명 여분의 식재되어 집중적인 관리를 받고 있어. 소나무과라는데요. 야, 아이고 양. 대단하다, 대단해. 그러게요. 소나무는 끼다랗게 그냥 하나만 쭉쭉 올라간 것만 보다가 이런 거 보니까 정말 아름답네. 네. 게다가 이거 송이버섯 모양이에요. 송이버섯 이 앞에도 있고 계속 부지런히 걸어가보자. 부지런히 걸어갑시다. 와, 가지도 어째 이렇게 많아. 아, 이거 저를 지금 해칠라 그래요. 네가 이 쟤를 해칠라 그래요. 해칠라 그래? 네. 저를 해칠라 그래? 네. 한번 님보나 문제 좀 풀어봅시다. 풀어봐. 말춤을 한번. 아이고 아이고 그 님보 얼굴에 이제 물어야 되는다가. 아이고 허리야. 허리가 좋기는. 말씀 쳐도 그게 님보야? 네, 이렇게 다육이 먹는 사람은 이런데도 들어갈 또 있는. 근데 허리가 더 남고지 더 입고 구부렸다가 큰일 나겠다. 허리 다치겠다. 네, 여기, 네, 여기서 님보하는 사람도 가끔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비야, 나비야, 반송이에 앉아라. 아이고, 저기가 이제 저 맞은편에 저기가 이제 대통령 네. 별장이다. 네, 지금 막 춤추고 싶어요. 저 춤추고 싶어? 네. 좀 한번 춰봐. 뭐, 춤 춰봐. 춤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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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잠깐만. 저 청남대 저거. 아이고. 야, 너 내려가리. 아이고, 저. 야, 자, 한번 쳐봐. 어떻게 쳐나? 왜? 제가 처음에 머리를 싸대기를 팍 하고 때리잖아요. 네, 춤춰. 춤춰봐. 그게 말춤, 무슨 춤이야? 몰라요. 말춤 아니요? TV에서 봤는데요. 막 이러더라고요. 나. 자, 저거다. 저거 청남대다. 늦어. 힘들어? 아이고. 미소 아니자. 불안하다. 아니. 안 춥지? 네. 더워요. 죽겠어요. 더워 죽겠어? 네. 아이고, 참말로 그래. 그러면 저게 네. 청남대 저걸 저 집을 바로 청남대라고 부르는 거야. 저 집 이름이 청남대야. 저가 대통령이 여기 와서 휴가를 계시면서 네.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까 이런 것도 구상하고 그런 대통령 설정인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님은 여기를 안 써. 왜요? 저 아버지가 쓰셨던 진해 네. 저도에 가셨었어.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저기 동해안에 화진포 해수욕장에도 이승만 대통령 결장이 있는데 언제 가게 될지도 몰라. 오, 가야 돼요. 가야 돼. 여기 저거 빨간 단풍들이고 소나무하고 어울리는. 레드 방송이라고 하면 좋겠다. 레드 방송. 왜? 레드처럼 생겼으니까요. 아, 레드 방송. 라바 힘. 붉으니까. 네. 이쪽으로 들어가. 여기 가면 이제 해설사가 있을 거야. 그래요? 아, 전경 잘 찍힌다. 저 괴요. 여러분 이게 와본 거하고 똑같잖아. 우리랑 같이 걸어. 근데 뿌리공원처럼 그렇게 지루하진 않겠죠? 뿌리공원 여기 해설사님들? 네. 아, 해설사님들 그렇게 길게 안 하겠지. 친구들이 뿌리공원은 해설사님 너무 길었다고 그래서? 네, 친구들 조금만 더.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열심히 잘 알려주셨지만 저한테도 공부 됐어요. 엄청 늘어졌어 위에. 그러게. 이거야 여기 네. 위에 가지가 엄청 네. 늘어졌잖아. 네. 오각점 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이제 그 저 하고서 거기서 찍을 거야. 안녕. 질문드리는 공간입니다. 물러오셔서 공지하는 실을 받아 들고 다녀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기가 이제 대통령 집에 들어가면 현관이야. 아, 빨리 들어가요. 와, 좋다. 우와, 저기 폭포도 있네요. 여긴 철판구이가 뭐지? 철판구이? 네, 행사 때. 아, 거기 구멍 후에 있는가 보네. 네, 우와, 여기 별장이에요. 여기 봐라. 여기 저 현관에 소파. 네, 저기 폭포도 있어요. 분수? 네. 우와. 눈에 소파보다 좋으냐? 네? 여기 소파 봐봐. 와, 전에 소파보다 더 나아요. 더 나아? 네, 한번 또 공부를 직업을 해볼게요. 자, 분수가 저기 섰고. 들어가도 여기 되는 거예요? 이거 관람실이야. 이거는 이제 뭐냐? 그게 뭐야? 접견실. 접견실이라는 대통령이 네. 그냥 접견실이 아니고 네. 대통령이 손님이 오시면은 네. 여기서 손님들을 만나는 걸 접견이라고. 근데 왜 TV 왜 이렇게 작아요? 그 옛날이니까. 아. 지금같이 그 뭐지 그거 LED TV가 없을 때. 닭거리 TV도 없고요. 없을 때. 그럼 여기를 한번 가봐야겠네요. 여기 대부분도 있고. 여기 대통령. 근데 2층도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관람 코스대로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빨리 와요. 우와, 여긴 거실이래요. 거실? 거실인데, 거실에 소파 있고. 와. 야, 여기 거실에 바깥 경치가. 이야. 할아버지,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데는요, 1억 5천만 원을 줘도 못 줄 것 같아요. 1억 5천만 원인지, 5천만 원인지 알아. 이거 5천만 원 가지고 어림도 없어. 그래요? 그럼 얼마 정도 될까요? 여기가 뭐? 네? 거실. 네. 여기는 식당용 식당이라는데요. 식당. 우와. 손님은 가족분이 많이 오실 거고 만찬 때 사용.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아, 너무 빨리 수정을 빨리 보고 싶으니까요. 여기가 식당이구나. 네. 고고, 렛츠고!
여긴 화장실인가요? 자, 일단 모르겠네. 올라갑시다.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지? 아, 올라가니까 내가 기분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다시 아니요. 아, 아니야. 여기요? 뭐라고 써 있어? 대통령 거실이라는데. 그리고 대통령 오른쪽 거실. 대통령 침실 안으로 들어가세요. 예. 네. 침실 네. 거실. 네. 침실 내부는 사진으로 보실 수 있게 해드렸고요. 네. 여기는 대통령이 주무시던 침대. 아. 여긴 어디예요? 여기 대통령 침실. 아, 저 침실. 응. 아, 여기 수면도 있네. 저쪽은 대통령 목욕실. 여긴 침무실? 여기는 대통령이 일하던데? 그렇지, 책상하고 침무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책꽂이도 있네. 어머, 책이다, 책. 텔레비전이 그때 얇은 게. 어, 괜찮네. 그래도 이건... 이것도 두꺼운 거다. 근데 서재용 책상이네요. 전두환 대통령이 시절부터 사용했으면 김영삼 대통령 불꽃실을 자주 썼다고 있네요. 업무용 책상. 네. 벌써 세월이 흘러서 전부 다 박물관 같네. 여기 뭐야? 아, 여기가 이제 아까 거기 돌아서 나온 거네. 네. 응. 여긴 또 만찬이 진긴. 대통령 식당. 저런 거 읽어주고 가야지, 왜 그냥 가? 대통령 식당. 야, 여기서 식당. 아침 식사를. 뭐 잡섰는지 난 만들어놨네. 그렇지? 먹고 싶었는데. 어? 여기는 저. 들어가지도 말고 미용실이나 이용실이 어때요? 그러면 그 미용실 이용실. 대통령 가족실. 가족실. 우와. 대통령의 식구들. 아, 저기 저 손민성 저 과장님하고 얘기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이거 내부를 꼭 찍어야 된다고 말했거든. 오, 이런 데가. 우와. 우와. 여기 누군지도 있었더구나. 여기 대통령 가족. 아이고. 가족기. 가족 거실. 그지? 여기는 가족 침실. 침실? 침실 없던데. 여기 가족 침실 아니야. 어, 여기 오, 진짜 예쁘다. 여기 있는 간이 주방? 간이 주방. 왜 음식에 넣었지? 저거 모형. 진짜예요? 모형. 아. 목이 왜 그래? 2호 침실. 여기는 한실. 할아버지 눈이 싫던 텐데. 그럼 여긴 어디지? 거기도 가족 사무실. 가족 사무실. 이러다가 여기 한번 내려가 봐요. 이건 이제 이건 가족이 다니는 별도 통로다 보니까. 그렇지? 미용실. 손님 미용실도 있어. 여기는 식탁용 개인 식탁. 응? 이거는 손님 사무실.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은 거 맞아?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여기는 또. 손님 사무실. 손님 사무실. 아, 왜 이렇게 바닥이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아빠. 이 할아버지. 네. 이야기 할아버지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빠가 그런 거 해버리네. 아빠가 촬영하니까 아빠 소리가 네. 대본 나오는 거. 네. 기획전지실을 왼쪽으로 가는 거. 영부인. 야. 어머나. 영부인이네. 여기 있다. 여기네. 대한민국 영부인들. 네. 사진. 아는 분이 누구누구요? 저요? 김영 여사 알지? 근데 왜 이승만 대통령 분이 왜 외국 사람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외국에서 젊은 시절에 살아서 그래서 외국 사람으로 이분, 결혼해서. 이분 전두환 대통령님 부인. 네. 엄미야 왜 이렇게 많으시지? 이승만과 프랜체스트 여사. 여기 부부간의 사진이네. 이런 거 이제 대통령 순서대로 계시네요. 아... 처음, 그 다음, 3, 4, 5 이렇게 순서대로 그지? 이쪽에도 있다.
이쪽에다. 여기서 참. 뭐야? 와. 와, 이거 너무 크네. 활동해서 일어났대요? 저기는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로여서 사는 곳. 방무기는 찾던 세트. 이야. 우와. 꽂아먹어 봐, 이것도. 우와, 멋지다. 어머나. 아, 이거 자판기 자판기가 어머, 여기는. 실내화를 신으실 때는요, 신장이나 가구니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갈아 신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관람 되시고요. 올라오세요. 7번, 적게는 3-4번을 다녀가시고 있습니다. 2003년 4월 18일 날 노무현 대통령 대선 동료 기획으로 성남대가 개방이 됐습니다. 별장으로 기능이 멈추고 성남대 모든 소유권은 생산복도로 위안되어서요. 현재는 생산복도의 관광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 할아버지. 여기는 어디니? 저기 누가 계세요? 내 남쪽. 저기 누가 계시는데 누구시지? 와, 여기는 실체 내려가자 이도 그냥. 와, 어디지 어디지? 주먹? 붉은 나무의 뜻으로 이런. 여기가 네. 이제 그 저 대통령 별장 그 청남대 앞에 네. 마당 쪽으로 가는 거야. 여기는 홍길 뒤 입구였었고. 할아버지, 여기는 수영장이네요. 수영장. 네. 근데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누구세요? 사람들은 모르겠네. 스티어링인가? 뭐야? 궁금하면 얼른 가서 봐, 뭔가. 사람들은 아니고요. 여기 다. 됐어, 가 그냥. 네. 곧 평범한 사람들이네. 저쪽으로 가서. 네. 저 앞에서 전경이 저쪽이가 정문 전경이야. 이쪽에는 지금 초문이야. 안녕하세요. 청남대 전경은 네. 이쪽에서 보는 거야. 지금 가는 데서. 근데요, 여긴 누가? 이거 풀장. 네. 여기 이제 여름에 네. 물 가둬놓고 대통령 가족들이 수영하던 네. 데네. 헤엄 치고 그러던 데네. 너무 좋겠다. 와, 대통령 때문에 너무 왠지 아는 게 거쳤다. 그렇네요. 네, 여기가. 언니야? 허리야? 왜? 누가 안 오는가 싶더니 왔군요. 어머,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아까 들어갔던 집에 이게 정방향이라니까. 아까는 뒤고 네. 보통 사람들 이걸 몰라 못 봐요. 여기가 정방향이야. 아까 왜 우리 그 실내에서 분수 봤지? 네. 이쪽이 이제 남쪽이고. 그 봐, 네. 여기서 보면 저 대청 댐에서 이렇게 호수가 보이잖아. 네. 그런 데다가 지어놓은 거지. 아빠, 저도 이런 데 살 거죠? 사, 뻥! 저는요? 그래. 네? 이런 데 사, 저는 딱 2층이에요. 돈 네? 많이 안 들어. 아싸! 돈 많이 안 들어. 저기가 사진. 아, 이거 되거든? 네. 우리도 이제 저기서 사진을 찍어야 돼. 찍을까요? 혹시 이제 표지로 쓸지도 모르겠다. 할아버지, 제가 이따만한 집을 사서 할아버지 모시고 올게요. 그러면은요. 이따만한 집을 살 거야? 네, 그러면은 그래.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살라나 먹으래. 네, 근데 손님 침실을요. 할아버지 방문을 드리고 근데 마이크는 왜 밑으로 내리고 말하는데? 저 너무 신기해. 아니, 너무 좋으니까. 이게 이제 저렇게 전경이잖아.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진을 이제 좀 찍어보자고. 네,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책 표지도 만들고. 네. 야, 여기 멋지다. 우와. 야, 이거. 이거 봐. 자기가 가족사진 하는 게 아니지. 벤트가 이제 가보이나. 가자. 아니, 여기. 이게 황금송이요. 금송. 이게 이게 소나무가 아까 오다가 얘기했잖아. 금송이라고. 뭔 송? 금송? 반송 아니에요? 아니요. 아까도 반송인데 이게 금송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굉장히 붉은 밭이 근데 아마게요 이거를요 쓰셨다면은 이걸 별장으로 그러면은 지금 못 들어오게 했었겠네요. 그
그때도 일부 개방을 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사진 좀 찍어보자. 사진 필름이 없는데. 아, 필름 아. 다 있어. 근데 아빠가 밑으로 쭉 내려오진 않잖아. 이거 앉아봐. 이렇게 아주 안 들어가진 않아. 지금 여기 이제 돌아서 우리는 이제 오각정, 오각정 가는 길이야. 대통령 길이야. 할아버지, 한나 이제 창원에서 마술해야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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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술을 해주세요. 마술? 네, 제가 어떤 마술인지요. 걷는 도중이에요. 돌이 있을 거예요. 그 돌을 던지다가 제가 그 돌을 네 없애주는 마술을 할 거예요. 아이고, 그 이상한 거 왜 돌을 던져? 돌을 던지는 게 없어지는 거. 대충 땜이 이거 뭐야? 대충 땜이. 안녕하세요. 저희 KMCTV에서 나온 어린 보조팡 미소인데요. 오늘 대통령님이 별장에 왔는데 혹시 별장에 온 느낌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말 끊기게 버리면 어떡하... 가서 하고 왔네. 혼자는 안 오셨어요. 하지만 가족이랑 오는 게... 가족이랑 오는 게 얼마나 좋으세요? 그렇게 어릴 거예요? 가족에는 어린이도 왔는가를 물어봐야 될 거야. 여기 어린이가 뭐가 보인다? 오각정이 보인다. 오각정이 보인다. 네, 오각정이에요. 가깝네. 네, 근데 오각정이 왜 오각정이에요? 이게 각이 있잖아, 지붕이. 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각. 아닌데요? 아니요. 육각정 있고 팔각정 있고 네. 오각정 있고 사각정 있고 그런데 오각정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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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인데 마름모 같이 생겼을라나? 지금 아이고 아이고 언덕이네. 산 밑에 언덕에 조심하세요. 부랴부. 여기 가면 대청댐이 확 열려서 경치가 참 좋을 것 같지 않아? 네 그러네요. 근데 계단이 길이 많아. 계단이 이 정도는 뭐 별로 많은 것도 아니네. 하긴. 근데 할아버지 지금 가을도 아닌데 가을처럼 느껴져요. 지금 언젠데? 늦가을이 아니라 초겨울. 초겨울이지? 네, 여기 올라갈 수도 있네. 그러네. 올라가야겠다. 근데 경치를 한번 보자. 네. 얼마나 좋은 소나무가 있나 보자. 실을 못 들어가네. 야. 같이 가요. 야. 소나무가 어떻게 생겼냐. 아, 기다려요. 이 소나무. 이거를 내가 얘기한 거야. 이 소나무 가지를 잘 찍으면 이쁘다고. 어떻게, 여기 벌치가 해가 딱 역광이 되네. 예. 이따가 뒤에 보자고. 그 박하면 안 되지. 네. 그런 눈으로 그렇죠. 사람 지붕은 그냥 지붕은 별로 많이 신경을 안 썼고만 천장은. 오늘 즐거? 노무현 대통령 청남대를 열다? 열다.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네. 청남대를 국민에게 개방하다. 그러겠네. 이쪽으로 바닥 표시 일로 있네. 노무현 대통령도 알아? 아니요. 안 나 생각이? 이명박 대통령까지는 알아? 네. 그래서 둘러보면 돼. 우와. 쭉 들어오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바로 앞에가 이명박 대통령이고 바로 그 앞에가 누구? 노무현 대통령. 근데 이건 뭐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명함 같으네.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 명함이네. 변호사였다고 그러는데. 아 그렇지. 저 인권 변호사였지. 민주당이었어요? 민주당이야. 민주당이었었구나. 그
노무현 대통령 명함을 보니까 새롭다. 네. 이건 또 뭐냐? 와, 임명장 고재순. 고재순? 와. 아, 고재순. 임명장을 결정직 공무원에 임명 대통령 비서관에 대통령 비서관으로 임명한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장 준 거다. 장기였네. 장기도 드실 줄 아세요? 장기 두시네. 와, 이거는 양조육군 비룡부대 되었는가 기념 촬영이라는데요. 아, 역시 가지로 잘 보여. 네. 아이고 참나 할아버지 하나 다 보이는 눈도 봤다. 배정 중학교 학생에게 사인해주고 있대요. 이야, 나도 거기 다녔골. 이거는 뭐야? 너 있잖아. 2007년 사진으로 보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했어. 네. 아, 저쪽에도 뭐가 많은데 둘러 나가죠. 우리 갈 길이 멀어서. 갈 길이 아직 먼. 어디 가든지 이런 네. 것만 큰 소리로 똑똑하게 읽어. 이거 사랑의 열매 전당식에서 홍보대사 접견이라는데요. 아, 그, 와, 나 태어나고 바로 그다음. 아, 그래요? 네. 영국이네. 여기는 영국 국빈 공식 환영식 의장대서. 여기는 뭐냐? 뭐요? 노무현 대통령 친필 사인이다. 정말요? 그러네. 뜻있는 네. 도전 큰 성공 바랍니다. 평화를 다지는 게 변형으로 가는 게 뜻있는 도전 큰 성공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인 친필. 네. 뭘까? 이거요? 노무현 대통령 연설 문집. 아, 연설 문집. 1권하고 5권이 같이 있네요. 1권하고 5권. 근데 이건 뭐예요? 눌러볼까? 누르면 뭐, 안 눌러져. 눌러도 아무것도 안 들어? 원래는 뭘 텐데?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 안경 썼네. 네. 와, 근데 노무현 대통령 얼굴 생각 안 나? 이렇게 생겼었어요. 근데 생각 좀 나? 아니에요. 이건 순안공항 공식 환영행사. 순안공항은 평양에 북한에 있는 공항이야. 북한에 있다고요? 북한에 있는 동대평도 김정일 아니야. 김정일 알아? 네. 봤어? 네. 그때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어요. 이거 그림이네요. 다음 시대를 위한 민주주의 교과서. 근데 할아버지 여기는 충북 방부 사진이라는데요. 충북이요? 네. 천공과 좌절이 있다는데요. 나는 성공이 난 너무 좋아. 딱 좋아. 자, 이쪽이 뭐냐? 근데요 할아버지 저건 뭐예요? 뭐 어떤 게? 방명록. 방명록? 그게 뭐예요? 여기서 방명록 하나 써. 네? 여기서 방명록 하나 써. 그럴까요? 할아버지. 뭘로 쓰면 돼요? 이걸로 쓰면 돼요? 큼지막하게 네. 한 칸 쓰는 거다. 써봐. 여기 있다요? 와, 나 이런 거 쓰는 거 나 정말 좋아해요. 여기가 대전이죠, 저희는? 대전으로 쓸게요. NCTV. 뭐라고 쓸까요, 할아버지? 한국정신문화방송 어린이부터 한국정신문화 방송 어린이 리포터 박미소. 사인도 있어? 네? 사인 하는 건 없어? 네. 사인 그러면 개발 안 했어? 개발 안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할 말이 있으면 해봐. 뭐라고 할게. 노무현 대통령님 돌아가셨다? 네. 뭐라고 썼어? 아이고 힘들다. 네가 읽어줘야지. 하나도 글씨가 안 보여. 고맙습니다. 아, 힘드네요 이것도. 하트. 뭐라고 썼어? 그거요? KMC 한국정신문화방송 어린이부터 박미소. 노무현 대통령님이라고 써야 되는데 멋진 모습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도 한번 써주세요.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까지 뭐 해야 되나? 네. 아이고, 참 이렇게 큼지막하게 어디 가서 써 앞으로. 네. 주소는 써셔야죠. 이건 뭐 글씨가.
이거 주소는요 그냥 대전이라고 쓰시면. 됐다. 이거는요 주소. 주소? 네. 이거는 네. 운동기구야. 이게 대통령 기념관 하고 큰 관계가 없고 이게 이제 대통령 기념관 2번 2층이야 2층. 요런 건 가야 되겠네 이것만. 천단대의 유래 신라 문왕 때 고승 원조 대사께서 당나라 유학길에 남양주군 봉림사에서 일체 유심주를 깨달음을 얻고 도중 복귀하시다 천암사에서 명상 중 천여년 후에는 산 아래에 물이 차서 새 호수가 생기고 용의 물을 만나 승천하듯 이 지역의 국토의 중심이 되며 연꽃이 물 위에 떠있는 의 성지가 이룩되어 임금 왕자 지형으로 국왕이 머무게 되리라 예언하셨다. 근데 할아버지 저기 저 한자가 뭐예요? 아 할아버지 한자가 그 글씨가 안 보이는데. 물수가 있고. 어. 맨 그럼, 끝에 물수 있고. 아 근데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여기는 대통령 기념관 2층 유물전시관이에요. 유물전시관. 마이크 그룹 옆으로 하면 할아버지 말씀 잘 안 들려. 할아버지. 응. 방피한 열내가는데요? 어, 근데 이거는 대통령하고 관계 있는 거 이거 뭐야? 우와, 대통령 찍혔던 것 같은데요? 이거 봐. 뭐라고? 우와. 전두환 대통령이 쓰던 건가 보네. 아. 전두환 대통령 너 알아? 네. 어, 그저 요즘 텔레비전 이모 대모 이모를 벗어지고 그지? 네. 어. 전두환 대통령이 청남대를 처음 만들었어. 어, 근데 이건 뭐예요? 영국인 신던 신이네. 각하가 신던 신발이고. 우와. 그거 그렇게 쓰고 있네. 각하 영국인 신이네. 그러니까 여기도 미용도구 세트가 있고요. 50대 미용실에서 영부인 사용 손꼽이도 있고. 영부인이 옛날로 말하면 뭐야? 중전마마야. 그렇지. 이건 뭐야? 아, 종적의 이불 베개. 별게 다 있네. 손님이 쓰던 테니스 채, 팔. 아. 뭐야? 골프 채, 골프공. 이게 지금. 이건 누구 대통령이야? 네? 이건 누구 대통령? 노태우? 영국 노태우 대통령은 너 알아 몰라? 몰라요. 어, 모르는구나. 1988년이니까 제가 아직도 태어나지 아닌 곳에 있었던 아, 거죠. 그렇지. 네가 2004년에 태어났구나. 빙고. 아,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을 모르네. 지금 안 돌아가셨어? 정말요? 지금 병원에 계셔. 이건 뭐야? 노태우 대통령의 손바닥. 할아버지. 어, 누가 또 전화가 와. 우와, 동상이 있다. 만져봐도 되는 건가요? 네, 청남대 촬영 왔습니다. 어린이 리포터하고. 어, 어디서? 우와, 우찬이 있다. 끈진 어키터. 아, 그리고 뭐가 다를까? 아, 그랬구나. 이거 오늘 마침 청문대 지금 와서 막 이제 유리물관 촬영하고 있네. 우와, 이렇게 손꼽이 생기셨구나. 나랑 똑같네. 예. 우와, 할아버지, 저랑 이분이랑 손금이 이렇게 내려뜨진 게 똑같아요. 손금이 똑같아? 비슷해요. 근데, 손이 작네. 그러시네. 누구 노태우 대통령. 근데 할아버지, 이건 누가 타고 다니셨던 거예요? 이건 골프 칠 때 대통령들이 타던. 어, 저기. 야. 대통령이 쏘는 공수다. 포크. 어? 와, 우리 포크가 되게 커. 이거 뭐예요? 이쑤시개인가? 아니, 이쑤시개는 아닌 것 같은데. 칼은 왜 이렇게 커요? 글쎄. 우와, 되게 예쁘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쓰던. 네. 식탁에 쓰던 수저. 그릇. 화채볼도 있고. 할아버지, 이제는 여기로 가서요. 또 한번 봐요. 여기는 누구 손이지?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알아? 아니요. 아, 안 들어봤어? 네. 오, 이분이 더 손이 더 작으시네요. 글쎄, 어떻게 손이 그렇게 작아? 아니, 왜 이렇게 손이 작아? 할아버지가 손이 크신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손 안 커. 왜요? 김영삼 대통령님도 살아 계셔. 아.
저 사랑해. 어머님, 저게 뭐지? 그러니까, 네. 그 뭐예요? 전두환, 노태우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요. 와, 이거는 실내화가 슬리퍼. 진짜죠. 칫솔 지금까지. 저 색연필도 있네. 색연필이 아니라 사인펜인데. 사인펜. 청와대에서 쓰던 화장품. 어머나, 물컵까지 예쁘던데요? 물컵 예뻐? 네. 이거는 누구 손이냐? 이거요,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소리는 들어봤어? 네. 어, 근데 이분은요, 왜 이거 시계를 차고 계세요? 글쎄, 근데 김대중 대통령님은 돌아가셨어. 너 들어본 이름이야? 아니에요. 안 들어봤어? 제가 그러니까, 그러죠. 그렇구나, 저 김정일 하고 호응하네. 네. 뭐라고 써있어? 여기요, 탁장시계 하고요, 펜. 와. 그런 걸 자꾸 가면서 읽어. 그래야 알지. 그냥은 몰라. 메모지도 있고. 메모지. 예쁘네요, 메모지가. 그걸 읽어야 애들이 알아요. 세면도구는요, 이거 주겸 아니에요? 주겸? 주겸 치약이네? 네, LG 주겸 치약. 물컵도 있고. 이거는 뭔데? 이거요? 동정자 리블 베개, 담요 베개. 담요 베개. 우와, 이거 진짜 예쁘다. 돋보기 안경. 돋보기 뭐가 예뻐? 돋보기 안경도 예뻐. 아, 안경이. 여기. 등이. 이거는 이건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왜 이렇게 손이 커 또? 근데요, 아까 전에 여기에서 어떤 아이가 한 명 나왔어요. 뭐라고? 어떤 아이가 나왔는데. 그랬었어? 뭐였지? 응. 손이 조금 납작하시네요, 여기가. 자전거 노무현 대통령이 타셨던 자전거라는데요. 타셨던 자전거네. 네. 우와, 너무. 근데 이 열쇠는 뭐예요? 그 설명문 없어? 열쇠. 아니, 국의서, 합의서. 네. 김진표. 아, 알겠다. 청와대에서 충청북도로 이양시 건네주신 열쇠와 이양 합의서래요. 저 청남대를 충청북도에 넘겨준 거. 아, 왜 넘겨줬지? 야, 귀흡이게도 있다. 아니, 손봉. 근데 왜 이렇게 커요? 글쎄. 대통령이라 이렇게 큰가? 이건 누구요? 그럼 권양숙 여사. 권양숙 여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영부인. 네, 살아계셔. 그러면요, 여기 손톱도 나와 계시네요, 여기. 손톱이 아니라 손바닥이니까 손톱은 뒤에 있지. 여기 있다, 야. 이거는 뭐냐? 시화영품. 이거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알지? 네. 이명박 대통령.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포토존에서 기념 촬영할 때요. 어디서? 포토존. 천산에게 포토존. 포토존이라는 건 이제 사진 찍는 자리고 정해진 네. 자리. 와, 한식기 테스트래요. 와. 근데 뭐 보통 사람들과 비슷한 것 같지 않아? 그래도요. 좋아 보여? 네, 이건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손이네. 이거 여기 계셨네요. 이명박 대통령은 좀 살아계신 거 알지? 네. 제트스키. 아, 여기 저 골프장 있고 얼음썰매장도 있나 보다. 야, 이거 뭐 볼 게 많네, 이거. 네, 엄청.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가 이렇게 많고. 이거는 막 양우철, 박정희, 김학주, 흉원이, 강찬우, 이재준, 백명국, 충성? 웬 충성이 때? 자, 그렇게 지나가. 이거는 무슨 우승컵 뭐. 제388회 경비대? 군부대. 군부대의 복장. 이야. 이렇게 멋져요? 우와. 와. 군인 옷. 우와, 됐다. 이거 뭐예요? 설마 관심 있어? 네, 한번 이거 해볼까요? 처음. 어디 보자. 이름으로 찾기 정보 한번 찾아봐요. 문화재 정보네. 그러면 한번 뭘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비움 누르면 뭐 이렇게 쭉 몸을. 알아보자. 처음으로. 그러면요. 이전 뒤로. 하면 안 돼. 부하가 일어나서. 네. 네. 나도 이 전교육이 필요하나 봐요. 네? 우와! 뭐 했는가? 그만 더 있겠는가?
여긴 뭐예요? 네. 포토존은 사 기념사진 찍는 데. 기념사진. 여기서 기념사진 찰카. 끝나는 사진 하나. 이야. 달람배. 이야. 연잎도 많고. 이야. 봉어도 밑에 있어. 봉어 아이고, 고기 많네. 이게 느리파 애기처럼 생긴 게 끝나야 돼. 이제 끝날 시간이 됐어요. 제가 또 이 친구를 그 왕 개구리처럼 토마토를 입고 있을 때 갔을 때 얼른 이제 애를 연기하고 잘 끝내자. 자, 그럼 친구들아 이제 헤어질 시간이야. 자, 우리 낙엽도 인사해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랍니다. 그럼 안녕 할아버지도 안녕. 안녕.